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믿기로 230여억 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꾼이 붙잡혔습니다. 금융 전문 용어를 술술 얘기하고 그럴싸한 위조 문서를 보여주자 160여 명의 피해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거실에 각종 저축은행 보험 증서가 놓여 있고 상자엔 은행 직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직인이잖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33살 양모 씨와 남편 32살 이모 씨가 투자자를 끌어모으려고 사용한 위조 서류와 도장입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데 투자하면 50% 이자를 주겠다고 주변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대부업체 직원 경력이 있던 양 씨는 전문 용어와 위조 문서로 투자자들을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양... 혹시 뭐 그런 직원분이 계신지 이런 것. 한국에 들어본지 9년 직원분이세요. 이들은 처음 투자자들에게 실제 5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샀습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는 주위분들이 있었는데 괜찮게 돈을 벌어가는 신뢰를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후엔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의 이자로 주는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양 씨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이렇게 가로챈 돈은 237억여 원에 피해자는 160여 명. 양 씨 부부는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부인 양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